자, 우리가 이제 챕터 6 주어 들어가는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좀 어려운 사람은 미리 예습을 하고 듣는 게 좋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지난 시간 우리가 5강에서 배웠던 건 모든 문장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근데 문장 여기 싹 나왔네? 그럼 동사가 하나 더 나올 거고 역시 뭐야? 빨간색 동네에서는 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뭐야? 문장 연결사 나올 때마다 문장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럼 그냥 이 문장 연결사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봤는지를 생각을 해봐. 이게 블락의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블락의 느낌을 주려고. 그럼 여기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으니까 또 녹색을 기준으로는 왼쪽 오른쪽. 자, 파란색이 나오면 역시 뭐야? 파란색 문장 연결사가 보인다라는 건 이거의 파트너인 보조동사가 나온다는 거고 역시 왼쪽 오른쪽.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모든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어 보어라는 공식에 걸리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자, 우리는 이 결론까지 왔으니 자, 챕터 5에서 결국은 문장 연결사로 탁탁탁 끊어주면 이게 걸려. 그러면 주어에 대해서는 6에서 배우고 목적어를 7에서 배우고 보어를 8에서 배우고 동사가 중요하니까 얘를 9에서 배우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됐지? 그러면 5강을 통해서 6강, 7강, 8강, 9강으로 가는 이론적인 토대를 만든 거야. 자, 해봅시다. 이제 주어. 자, 모든 문장이 시작하면 무조건 뭐야? 이 새끼는 주어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냥. 그래서 문장이 마침표가 끝났, 마침표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마침표 뒤에 나오는 얘는 무조건 뭐야?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됐지? 자, 그러면 우선 주어는 무조건 명사야.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품사가. 자, 근데 명사라는 게 단어 구, 절로 구성이 돼 있어. 간단해, 우선. 단어는 개수가 한 개고 구나 절은 두 개 이상을 나타내.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단어가 한 개고 얘는 네 개고 얘는 세 개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주어, 동사가 없어. 즉, 동사가 없어. 근데 얘는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된다고. 즉, 해석을 통해서 하다, 이다가 나와야지 절이야. 이해되지? 하다, 이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뭐하고 똑같다 얘가? 두 글자로 바꾸면 문장. 즉 동사 있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즉 문장 연결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문장이 나온다, 절이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이해 됐지? 그럼 선생님 동사라는 건 뭔가요? 하다, 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얘가 동사야.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문장 연결사가 나왔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 절이 나온다. 가장 쉽게 해보자. 문장 연결사니까 뒤에 문장이 나온다. 근데 문장하고 똑같은 말이 절이다. 절하고 똑같은 뭐라 뭐였다? 그냥 동사가 있으면 절이야. 그럼 동사란 건 뭐야? 해석을 했을 때 하다, 이다 그러면 걔가 동사라. 됐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명사고 단어 구, 절 형태로 가능하다. 이걸 먼저 잡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 때 설명해 준 건 누차 말했어. 나는 90%만 설명할 거야. 즉, 이 90% 설명하는 데 예를 들면 50페이지가 필요해. 그럼 나머지 10을 설명하는 데 500페이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선 이걸 먼저 정리하자고.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정리해 주는 건 가장 독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거 위주로 먼저 정리해 줄 거야. 아주 예외적인 거 이런 거 우선 신경 쓰지 말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이걸 동시에 하지 말고 이걸 좀 제발 먼저 좀 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 되면 이걸 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봐봐. 단어는 길이가 짧잖아. 한 개니까. 그럼 구나 절은 길이가 길잖아. 그럼 우린 주어를 공부할 때 주로 뭘 공부해야 돼? 구나 절이 주어로 나오는 걸 공부를 해야 돼. 이해가 되지? 다시 한번. 단어는 그냥 한 개짜리야. 그럼 누가 봐도 이 새끼 주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나 절은 길이가 길잖아. 두 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들 위주로 우린 자주 봐줘야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자, 구. 절 이해가 됐고 자 그럼 선생님 구는 주로 뭔가 이런 걸 구라 그래.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 선생님 그럼 절은 뭔가요?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 접속사가 이끄는 건 원래 부사절이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건 원래 형용사절이야. 왜? 말했잖아. 앞에 뭐가 있다?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형사라고. 원칙은 먼저 잡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접속사는 원칙은 부사절인데 얘들이 나오면 명사절. 됐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원래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잖아. 근데 얘는 뭐야? 옷은 앞에 명사가 없어. 지 자체가 명사야. 그리고 자 관계대명사에 ever가 붙으면 걔도 뭐야? 그 자체로서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의문사. 이건 이제 머리에 넣어야 돼.
자, 1분. 너. 자, 다시 잘 따라와야 돼. 주어는 명사다. 명사는 단어 구절에 있다. 단어는 한 개, 구나 절은 두 개 이상. 따라서 우리는 뭐다? 길어서 우리를 괴롭힐 구나 절 위주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서 문장이 딱 시작하면 주어가 나올 거야. 근데 한 개짜리가 나오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두 개 이상짜리가 나오면 복잡할 거야. 따라서 구나 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 절이라면. 대절, if절, whether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what.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ever. 그 다음에 의문사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if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if는 해석이 뭐처럼 되는 거야? whether처럼 되는 거야? 라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명사절이야. 됐지? 자, 됐고. 네, 믿을 수 없어. 자, 고개 숙여. 왼손 선생님 쳐다봐. 명사 9세계, 명사절 3개. 우리의 목표는 강의를 듣는다가 아니고 강의를 웬다. 동영상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중간중간 계속 멈추고 외고 멈추고 외고 멈추고 이렇게 가야 돼. 듣고 이해하고 외고,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듣고 이해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 궁극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 그리고 요 지식을 계속 접목을 시키는 거야. 독해 숙제할 때. 어? 주어 자리네? 주어 이론을 대입해봐야지. 자, 된 사람 선생님 쳐다봐. 구는 투부정사고, 동명사고, 의문사고. 이건 금방 되겠네. 자, 절이 문제야. 접속사는 원래는 부사절인데 대다고 if하고 whether는? 근데 배웠잖아. 접속사 됐으니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접속사 됐으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if하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만 잡으면 돼.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형사절이야. 근데 앞에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명사가 없는 what. 그 다음에 ever가 붙은 애들. whatever, whichever 이런 애들. whoever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의문사. 그러면 의문사는 똑같으니까 의문사는 빼도 되겠네. 그 다음에 명사구에서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는 외우기 쉽네. 그럼 결국 뭐야? 접속사하고, 그지? 접속사하고 관계사만 내면 되겠네. 해봐. 동명, 자, 정리할게. 주어는 명사다. 명사라는 건 단어 구절이 있다. 단어는 한 개고, 구나 절은 두 개 이상이다. 구는 주어 동사 관계가 없고, 절은 동사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건 단어 한 개 나오면 눈에 딱 들어와. 근데 두 개 이상이면 복잡할 거야. 따라서 구나 절을 미리 익혀놓겠다. 그럼 엄청 유리하겠지. 자, 명사 구세 개? 그지? 세 번째는 항상 똑같이 나왔다. 그래야 외기가 편하잖아. 의문사가 세 번째 있다는 걸 기억해야. 자, 그 다음에 명사 절은? 자, 접속사는 원래 부사절을 이끈다. 그러나 that if whether는 명사절. 그 다음? 그지.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 뭐다? 형용사절이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근데 명사가 없는 w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으면 명사다. 마지막 의문사. 됐지?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주어자리 얘들이 나오는 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딱 보는 순간 알아보니까. 문장이 시작해. 근데 that 이렇게 시작해. 그럼 뭐야? 아, 이 새끼 that 주어 동사였고 that절이 주어로 나왔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끊고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명심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야? 이론 완성이야. 즉, 내가 독해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언젠가는 습득이 돼. 1년을 열심히 하면, 2년을 열심히 하면. 근데 너가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야? 이미 다 정리해서 주겠다고. 그러면 공부를 막 하다가 이론을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뭐야? 이론을 완성해놓고 출발하라니까. 지금 뭔 말이야?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주어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내 안에 쏙. 근데 그거 여기서부터 하려면 너무 아까우니까 뭐야? 내가 여기다 이미 갖다 놓겠다고 그냥. 이해되지? 학원에 돈을 낸 이유는 뭐다?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다. 명심해야 돼. 돈값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자, 구나 절은 명사 구. 투부정사고 동명사. 자, 왜 놓기가 편하잖아. 왜 놓으니까. 그 다음 하니까 편해져 버리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문사 구는 주로 목적으로 쓰여.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모른다 무엇을 할지. I don't know when to do. 나는 모른다 언제 할지. 그래서 얘를 세 번째로 빼놓은 게 있어. 왜? 특이점이 있으니까.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 근데 의문사구 뒤에 뭔가 화살표가 붙었었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암기를 할 때 아예 사진처럼 돼버려야 돼. 사진처럼.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 근데 의문사구는 뒤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편해. 왜? 이따가 if도 이렇게 쓰여. if도 주로 목적으로 쓰임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됐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명사절이라는 건 당연하지. 구하고 달리는 동사를 가지겠지. 이것도 이미 다 웬 상태야. 자, 그럼 접속사는 원래는 부사인데 이 세 개는 명사.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형사인데 얘하고 얘는 뭐야?
명사, 음사가 이끄는 절 됐고, 자 근데 주의할 건 if와 whether의 차이인데 if는 주로 목적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박으라고. 됐지? whether나 if나 뭐뭐인지 아닌지야. 근데 whether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는데 if는 주로 뭐야? I don't know if he will com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묻는 거죠. 어 선생님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I don't know if he will come. 나는 모른다. 그가 올지를. 올지 안 올지를. 근데 여기서는 뭐야? 미래를 써. 왜? 명사절이잖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를 쓰지 않는 거라고. 이해되지? 이런 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지 우리가. 근데 네가 지금 우리 독해 수업인데 문법 수업을 하면 이미 다 이게 정리가 된다고. 선생님 강의를 독해 6시간, 문법 6시간 하면 딱 끝나게 돼 있다니까. 복습만 잘하면 돼. 됐지? 정리됐고. 자, 근데 주어에서 제가 주의할 게 이신데 이건 이세서 우리가 다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암기를 강조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이슨 뭐야? 간단히 솔직히 뭐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해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봐볼게. 자, 가주어는 주어가 길 때 사용하는데 주어가 길다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 여기까지는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아, 그래서 주어가 길다라는 건 명사구나 명사절이겠구나 이거지. 그럼 내가 거기서는 뭐야? 주로 투부정사구나 대절 이렇게만 말을 했잖아. 근데 실제 이제 본다면 뭐야?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근데 음사구는 주로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뭐야? 대절, 웨더절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고. 그러면 명사구나 명사절. 구는 단어가 두 개, 절은 단어가 두 개 이상이잖아, 얘들은. 따라서 뭐야? 길다. 그럼 우리가 가주할 때 주어가 길 때 이 말이 이제 어디서 이해가 되는 거야? 주어가 길 때 이 말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주어가 길 때 이 말은 뭔 말이다? 주어가 구나 절일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세서 배운 주어가 길 때 주어 자리에 가주 이슬 쓰고 진주어를 뒤로 뺍니다. 이렇게 했던데 이제 뭐야? 주어가 길 때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어가 명사구나 명사절일 때. 됐지? 그럼 이제 좀 심화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문장 시작 부분에 나올 수 있는 이세 용법은 봐봐. 이시 대명사 가주 감옥적어 빈칭조 강조잖아. 감옥적어 빼고는 전부 다 문두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문법에서 특이급인 게 이시 딱 보이면 얘를 갖다 판단해야 돼. 대명사인지 가주어인지 빈칭조인지 강조구문인지. 문법에선 너무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이세 밑줄이 없어. 따라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세 밑줄이 없어도 이시 보이면 세게 읽어야 돼. 왜? 알고 봤더니 여기에 됐을래, 왔을래가 나왔어. 그럼 얘들은 이게 주로 나오는 문법이거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걸 존나 연습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여기 이시 있어? 이렇게 짝꿍이야.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얘들은 맨 여기만 읽고 있던 거죠, 여기. 이해되지? 출제 의도는 관계대명사 됐을래? 관계대명사 왔을래처럼 보여,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 관계대명사 되시면 앞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왔은 앞에 명사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이때 구분이. 이해되지? 뭔 말인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럼 뭐야? 여기를 읽을 게 아니고 여기를 읽어야지. 그래서 문법 문제 풀 때 is은 밑줄이 없어도 무조건 세게 읽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그럼 문장의 시작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건 이세용법 다섯 개 중에 뭔가요? 감옥적 빼고는 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뭐야?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됐지? 자, 기타 부분은 우리 2강에서 배웠던 이세용법을 갖다 하면 되겠지. 이미 너는 완벽하게 해놨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원칙은 다 정리했어. 자, 특수한 형태. 우선은 특수하다라는 건 원칙과 예외로 나와서 예외를 정리하면 돼. 자, 원칙을 먼저 잡아야 돼. 주어라는 건 개념 정의를 잡아볼게. 아까 했잖아.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고 오른쪽은 목적어 보라 했잖아. 그럼 지금 뭔 말이야? 동사 앞에 있어야 돼. 근데 바로 앞에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동사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그럼 이 세 개만 예외를 잡으면 돼. 자, 바로 앞이니까 뭐야? 멀리 있는 경우. 두 번째, 앞인데 뒤에 있는 경우. 세 번째,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이렇게만 잡으면 되지. 자, 개념 정의를 해봐. 주어라는 건 동사, 바로, 앞에 있는이야. 너 그 그림으로 하면 여기 동사 여기야. 동사, 바로, 앞에 있는. 근데 멀리 있어. 또는 뒤에 있어. 또는 없어. 이렇게 세 개만 잡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멀리 있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여기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왜? 주어는 무조건 명사라 했잖아. 그럼 명사를 꾸민다는 건 얘는 당연히 형용사겠지.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가 여기에 들어가면 뭐라죠? 따라서 이걸 딱 외우고 있어야 돼. 주어가 나오면 난 바로 동사를 기다릴 거야. 근데 얘가 보여. 그럼 어떻게? 아, 동사 저 멀리 있겠네. 이렇게 그냥 바로 따올려요. 두 번째, 어떤 시그널이 딱 보여. 그럼 얘는 뭐야? 아, 모든 문장은 SV인데 VS가 될 수 있어. 자, 근데 생각해봐. 독해를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근데 글쓴이가 이렇게 하겠대. 그럼 지가 여기다가 사인을 줘야 돼. 즉 뭔가 하냐면 공사할 때 우린 직진을 전제로 운전을 한다고. 근데 공사할 때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사 앞에다 붙여놔야 돼. 우회전 하세요라고. 즉 도치를 하려면 앞에다 시그널을 줘. 이게 있으면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로 될 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준다고 미리. 세 번째, 동사 앞에 생략돼 있으면. 그 말은 뭔 말이야? 동사 앞에 생략돼 있단 말은 즉 얘가 없다는 뜻이지. 이렇게 세 개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됐지? 하나씩 잡아볼게요. 자, 머리에 넣어.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주어라는 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어야 돼. 자, 동사, 바로, 가까이, 가까이, 앞에 있어야 돼. 멀리 있어. 형용사적 수식어가 삽입돼 있는 거야. 뒤에 있어. 그럼 도치야. 없어. 생략, 명령문이야. 이렇게만 잡으면 된다. 자, 해보자. 하나씩 정리해볼게. 자, 우선 동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 즉 형용사적 수식어잖아. 그럼 형용사적 수식어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걸 외우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외워봐. 할 수 있어, 충분히. 자,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말은 뭔 말이야? 형용사적 수식어가 삽입됐다는 뜻이야. 자, 형용사적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건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 전명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나는 전투사사 이렇게 외웠네, 나는 어릴 때. 전투하면 사람이 뒤지게 죽습니다. 뭐 이렇게 외웠었어 나는. 그래서 전투사사, 전, 전명구, 투, 투부정사. 근데 아까 그랬잖아. 전. 떠올려볼게. 전. 전치사가 나왔다? 뒤에 목적어 붙는다? 괄호를 친다? 무조건 수식어다.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적 수식어도 되고 부사적 수식어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 투부정사의 형사용법 배웠잖아. 투에서 배웠잖아. 그 다음에 관계사는 아까 말했잖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전투사사 이렇게 말하면 돼. 즉 주어가 나왔어. 그럼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갑자기 전치사가 보여. 아, 전명구 삽입. 주어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투가 보여. 아, 투부정사 삽입. 주어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위치나 후가 보여. 아, 관계사 삽입.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미 예상이 되는 거라니까. 동사 나와야지 했는데 얘들이 보이면 뭐야? 멀리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어떻게 걸려? 이게 문법에서 공식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무조건 뭐야? 자, 주어가 있고 원래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멀리 있어. 여기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삽입되겠지? 그럼 무조건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얘하고 얘 수일치 장난을 치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가짜 주어를 살짝 줘. 그래서 얘는 단수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복수야. 이렇게 걸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무조건 뭐야? 주어 동사 수일치를 내게 돼 있어. 그냥. 왜?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 그냥 거의 공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 주어가 보여. 그럼 난 뒤에 동사를 기다릴 거야. 근데 전치사가 보여. 투부정사가 보여. 관계사가 보여. 분사가 보여. 그 순간 뭐야? 멀리 있겠네. 근데 생각해봐. 뭐가 더 멀겠어? 전치사나 투보다는 관계사가 더 멀리 있겠지. 왜? 관계사나 문장 연결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뻔한 거야. 봐봐. 명사가 나왔어. 동사, 즉 얘가 주어겠지? 근데 투가 나왔어. 그럼 난 어떻게 해? 첫 번째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올 건데 첫 번째 동사하고 이렇게 그어버려야 돼. 왜? 얘 둘이가 파트너니까. 주어가 나왔어. 관계사가 보이네? 나는 두 번째 동사를 찾을 거야. 왜? 얘 둘이가 파트너니까. 문장 연결사가 나오면 무조건 파트너가 나온다 했잖아. 왼쪽에 주어 오른쪽 보호는 똑같이 걸릴 거고 예를 들어.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면 되고 좀 이따 예문 볼게. 우선 이렇게 정리됐고. 자, 두 번째 도치 봐볼게. 자, 도치. 도치를 주려면 시그널을 줘야 돼. 무조건 앞에 부정어나 준부정어, 유도부사. 유도부사라는 건 대어 이런 것들. 그지? 유도부사, only, 의문사. 그지? 이런 거야. 부정어라는 건 이것들. 준부정어가 중요해. 이걸 외워야 돼. 우리 다 외웠었어. little few,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냥. 얘들이 딱 나와. 그럼 뭐야? vs.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봐. 독자 입장에서는 주어 동사로 읽으려고 해. 근데 글쓴이가 VS로 써놨어. 그럼 지금 앞에 시그널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 항상 시그널을 켜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도 전부 다 시그널로 맺잖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원인이다. 그 무슨 시그널이 있다? 심경 표현이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야 약속이 되지 서로. 자, 가정법에서 이프를 생략하거나 쌍방 긍정. 그 뭐야? 얘가 선생님 저 콜라 먹을래요. 그때 얘가 so do I. 그럼 뭐야? 이게 나도요. 이게 쌍방 긍정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so I do 하면 안 되고 so do I. 두하고 아이가 도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문두에 있는, 즉 동사 뒤에 있을 수 있는 건 부사나 목적어나 보호야. 얘를 앞으로 끌고 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도치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안 중요하지 오히려. 왜? 시험에 안 나와. 목적은 앞으로 끌고 와도 그냥 강조야 단순. 그래서 도치가 안 돼. 됐지? 여기서 내가 더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건 뭐야? 공무원 영어나 편입 영어가 돼버려. 잘 생각해야 돼. 나는 수능 영어를 하고 있어. 그럼 수능 영어에서 나오는 범주까지만 하면 된다니까. 실제 문법으로 따지면 공무원 영어가 이만하면 수능 영어는 이만해. 뭔 말인지 알겠지?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하라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어. 이건 도치지? 자, 시그널. 자, 부, 부정어, 유도부사. 그 다음에 only. 가정법에서 if 생략. 그 다음에 쌍방 긍정 부정. 그 다음에 부사나 보호나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빼고 얘들이 앞으로 나가면 도치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부정을 안 주고 준부정을 줄 거라는 거지. Little few, hardly scarcely, rarely, very seldom. 꼭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꼭.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야? 세 번째. 3번. 이제 2번까지는 했고 3번. 자,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어. 그 다음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이게 뭐야? 생략. 즉 이건 뭐야? 명령문. 따라서 뭐야? 동사 원형이 보이면 또는 don't나 never가 보이면 이건 뭐야?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주어가 없는 거지. 동사 원형이 보이면 해라. don't나 never가 보이면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우리 독해 문제 풀 때 이 표현이 나오면 주제문이야. 뭐뭐 해라. 그럼 뭐야? 그건 주제라는 거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단어, 구절인데 우리는 뭐 주의한다? 구절. 자, 기억해봐. 구. 투부정사고, 동명사고, 의문사고. 의문사고는 주로 목적으로 쓰인다. 자, 절. 접속사는 원래 부사절이 끈다. 그러나 that, if, whether는 명사절이다. 차이점. if는 주로 목적어. 자, 관계사. 형용사절이야. 원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what. 그 다음에 ever가 붙은 애들. 세 번째, 의문사. 자, 그 이름 그대로 하면 되지. 자, 얘는 뭐야? 투부정사구가 주어 자리에 나왔잖아. 그 다음에 뭐야? 얘는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똑같네요? 즉, 여기는 뭐야? 얘가 how to가 뭐야? learn의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을 아예 한꺼번에 갖고 와본 거야. 잘 생각해봐. 이 문장은 뭐야? 이 문장은?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데, learning 여기가 주어 자리라고. 여기가 주어 자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동사라고. 그잖아. 그리고 여기서 뭐야? 이 how to는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고. 주어 안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뭐야? 의문사구는 주로 목적으로 쓰인다. 이것까지 배우는 거지. 그치? 더 직관적으로 하려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I don't know how to do it.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치? 의문사구. 그리고 if 절은 주로 목적어. 됐지? 그러니까 왜 놓으면 여러모로 공부하기가 편해요. 자, 명사구는 다 살펴봤어.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 자, 명사절 살펴볼게. 절은 당연히 동사를 포함하겠지. 자, 접속사는 원래 부사절인데 그 중에 일부. 대다고, 외다하고, if는 뭐다? 명사절이다. 됐지? 자, 칠판. 그러니까 여기 뭐야? 여기가 주어절인데 뭘로 이끌고 있어? 덧이 이끌고 있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자, 여기가 동사자리인데 즉 주어를 갖다 얘가 이끌고 있잖아. 이렇게 되지. 근데 문제는 뭐다? if는 주로 목적으로 쓰인다. 됐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봐볼까? 관계대명사는 여기가 동사자리인데 여기서 what이 이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는 자, ever로 끝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뭐다? 명사자리에 올 수 있다. 됐지?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요 앞에가 주어.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요 앞에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 됐지? 자, 의문사도 마찬가지네. 의문사도 여기가 동사 자리고 요 앞에가 주어니까 하우라는 의문사 절이 이끌고 있다. 정리. 됐지? 요렇게만 봐놓으면 돼. 그래서 뭘 생각해야 돼? 이런 애들이 보이는 순간, 그잖아. 얘는 뭐야?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는 뭐다? 번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명사 절이잖아. 절은 뭐다? 동사를 갖는다. 그래서 주어가 길어질 걸 알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머, 주어 길어지겠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어? 복합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네? 그럼 길어지겠네? 오케이. 여기가 두 번째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겠네. 이렇게 치는 거지. 어? 의문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는 how에 걸리는 거고 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네? 여기까지가 주어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어떻게 그녀가 그런 신비로운 일을 발견했는지는 설명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을 보는 순간 뭐다? 어? 명사절이 주어구나. 길어지겠네. 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겠네. 이런 걸 쳐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됐지?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야? 결국 주어 자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럼 뭐겠어, 결국은. 주어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어, 대신에 첫 번째 동사는 대세 파트너고 얘가 본동사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결국. 됐지? 어, 외도다! 첫 번째 동사는 이렇게 짝꿍이겠네? 그럼 내가 집중할 건 두 번째 동사, 얘가 본동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주어 자리에 절이 나오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됐지? 단어는 진짜 쉽고 구도 그나마 할만해. 왜? 투부정사고 동명사구니까. 근데 절이 어렵다고. 절이 나오면 뭐다? 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슨 우리가 봤고. 자, 특수한 형태 주어. 정리했지? 자, 주어라는 건 동사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 세 개만 정리하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예문으로. 자,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건 중간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다?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 전명구가 있다는 뜻이라고. 자, 어, 주어다! 어, 주어다! 문장의 시작에 명사가 나오면 걔가 주어라니까? 근데 난 동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느닷없이 뭐야? 어, 관계사!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 전치사! 그럼 뭐다? 멀리 있다! 이렇게 쳐버려야 된다.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얘가 동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얘가 동사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얘가 동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얘가 동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얘가 동사네. 이렇게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이런 거 꼭 기억하면 되겠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난은 주로 뭘로 친다?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서 KGZ가 아니고 단수로 그냥 줄 거라고. KZ. 그래놓고 여기다 뭘 줘? is를 준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주어는 animals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들. 그냥 기본이야. 동사하고 주어가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주어 동사 수일치 함정을 파게 돼 있어. 그냥 기계적인 거야. 자, 이거 먼저 정리했어. 전투사사만 내면 돼. 전투사사. 자, 주어를 읽었어. 뒤에 전명구, 투부정사, 관계사, 분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멀리 있다. 이렇게 정리 끝. 자, 두 번째 도치. 이것도 역시 뭐야? 우리가 외운 것만 그거. 부정어, 준부정어, 유도부사, only. 가정법에서 if승량, 쌍방긍정부정, 부어나, 부사나 보호를 앞으로 뺐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럼 이제 보는 거지. 어, 부정하다! 그러면 I did가 아니고 did I. 어, 준부정하다! did I. 원래 이 문장은 뭐야? I found지, I found. 근데 did I find로 바꿨잖아, 여기를. 여기는 뭐야? 원래 I dreamed인데 did I dream 이렇게 바꾼 거고. 어, 유도 부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바꿔버린 거지. 어, 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could가 원래 I could understand인데 could가 앞으로 뛰쳐나온 거지. 어, if가 생략됐네? 그러니까 뭐야? 동사 주어가 도치된 거지. 어, 여기서는 so 쌍방긍정이구나. 동사 주어 도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뭐야? 어, 전치사다. 열고 닫고. 그러면 후사구가 앞으로 나갔네? 도치. 어, 여기서
주어, 동사, 주격, 보호야. 어, 얘가 앞으로 뛰쳐나갔네, 보호가? 도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요런 연습을 해주면 아주 좋아. 그러면 뭐야? 이론을 왜곡? 여기서 적용한 게 아니다. 이론 완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 거일 뿐이야. 너는 여전히 이론 완성 단계에 있는 거야. 적용 연습은 우리 평소 가랑비 독해로 계속 가라. 그러면 나는 선생님 이번 주에는 주어만 뒤지게 할래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볼 때 이 관점으로 그냥 봐. 혹시 주어가 김가? 그럼 명사 구나 명사 절인가? 혹시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있나? 혹시 동사 주어가 바뀌어 있나? 혹시 주어가 없나? 이렇게 계속 보라고. 그래서 주어가 완벽해져. 그럼 이제 뭐야? 오케이, 난 이번 주에 목적을 쪼개버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랑비 독해 한 권을 가지고 열 번 봐도 된다니까. 한 번 볼 때마다 타겟이 다른 거지. 내가 말했잖아. 대학교 때 내가 서점에서 전명구 가지치기란 책을 사놓고 혼자 너무 좋았어. 왜? 전치사를 계속 과로를 친 거야.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 씨발 그렇게까지 할 거 없었는데. 근데 그 책의 단점이 뭐냐면 전치사가 먼저 가르쳐주질 않아. 제목이 전명구 가지치기인데 그럼 전치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치사를 알려주지 않아. 너무 불친절한 거야. 근데 나 혼자 그걸 치면서 너무 좋았던 거지. 나는 막 혼자 찾으면서. 그거에 비하면 너는 얼마나 편리하냐. 내가 다 정리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자료는 내가 수험생으로서 하면서 느꼈던 비효율을 다 뺀 거야. 정말로. 아, 난 이게 정말 싫었다. 이런 건 다 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 뭐야? 주어가 없는 거지? 즉, 자, 하나만 정리할게요. 여기가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건데 he가 주어고, 자, he가 주어고 spend가 동사, 얘가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 앞으로 나갔잖아. 도치되지 않잖아. does he spend가 되지 않았잖아. 왜 그래? 목적어는 단순 강조의 목적을 앞으로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니 선생님 첫 문장도 목적어가 앞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해볼게. 자 주어, 동사. 그럼 find의 목적어가 얘거든. 근데 얘는 뭐야? 목적어가 나가는 게 아니고 not이라는 부정어가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해되지? 자 됐고. 자 동사 앞에 생략돼 주어가 없을 때. 즉 뭐야? 동사 원형을 시작하면 이런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자 think today, think tomorrow야.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오늘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 대신 거기서 안 좋아하면 안 돼.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3등급 받아서 슬퍼할 게 아니야. 우선 감사해야 돼. 그잖아. 그 대신 다음엔 더 잘 볼 수 있게 그 다음은 준비를 해야 돼. 그치?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감사하고 그 대신 그 다음을 또 압착같이 준비하고. 오케이?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뭐야? 얘는 명령문. 자, don't가 나왔어. 던지지 마라. 부정명령문. Never eat it. 결코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느끼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목적을 할 거야. 됐지? 자, 이제 머리 넣어봐. 주어. 자, 주어. 자, 우리는 주어를 출발할 때 우리의 출발의 관점은 뭐였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출발의 관점은 자, 모든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고 오른쪽은 목적어 보호니까 이걸 5강에서 배웠으니까 6강에서 주어를 배우고 7강에서 목적어 배우고 8강에서 보호를 배우고 제일 중요한 동사를 9강에서 배우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모든 문장은 주어부터 시작해. 그럼 주어는 명사야. 자, 마침표가 나왔어.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뭐야? 명사일 거야. 얘는 무조건 주어야. 근데 얘가 단어일 수 있고 구일 수 있고 절일 수 있다고. 단어는 한 개고 구나 절은 두 개 이상이야. 그럼 구나 절은 뭐야? 우리를 귀찮게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실제로 봤더니 뭐야? 구보단 절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야. 자, 그 대신 외우고 있으면 돼. 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음운사가 나오면 얘는 뭐다? 명사구다. 근데 음운사는 주로 목적어 자리에 나올 거다. 자, 주어 자리에 접속사는 원래는 뭐야? 부사절이야. 근데 that if whether 얘가 나오면 명사절. 자,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형사절이야. 근데 what이나 ever가 붙으면 명사절. 자, 음운사. 그 대신 if는 주로 목적어에 나올 거다. 그럼 간단하잖아. 아, 뭐 명사구 중에서 하나가 목적어에 나오고 명사절 중에서 하나가 목적어에 나오고 이렇게 머리에 박으라고 지금 최대한. 최대한 너희들이 외기 편하게 내가 만들어 본 거니까 그림을. 자, 그 다음 if. if에서 조심할 건 뭐다? 이세 용법 다섯 개 중에서 대명사 가주어, 감목적어, 비인칭주어, 강조구문 중에서 감목적어. 의도한 건 아니야. 감목적어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어 자리에 나올, 문장의 시작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네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근데 우리가 2강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 선생님, 주어가 길 때 주어를 뒤로 빼요. 이렇게만 배웠어. 근데 이제 주어가 길 때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 즉, 주어가 명사구나 명사절일 때. 근데 내가 이 말을 만약에 챕터 2에서 했잖아? 그럼 이세 대한 강의가 안 이뻐져 버려. 그때 내가 이슬 12분에 끊었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끌고 와서 이슬에서 설명하려 하잖아. 그럼 그 강의가 안 이뻐져 버려.
그럼 나는 그걸 갖다 여기다 지금 배치를 했던 거지. 마찬가지야. 주어에서도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배치하면 주어 수업이 너무 길어져 버려. 됐지? 한 타임마다 너한테 주고 싶은 양을 갖다 내가 고민하고 나눠주는 거니까. 자, 그럼 끝났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할 건 뭐야? 주어인데 특별한 놈들. 그 말은 뭔 말이야? 원칙적인 놈의 반대만 잡은 거지. 세 개야. 주어라는 건 동사. 가까이.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근데 멀리 있어. 형사적 수식어. 전투사사. 전투가 일어나면 뒤지게 죽는다. 전. 전명구. 투. 투부정사. 사. 분사. 사. 관계사.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무슨 장난친다? 문법에서 주어동사 수일치 장난친다. 왜? 요 가까이에 함정 주어가 있을 거니까. 자, 주어하고 동사는 바로 앞에 있었는데 멀리 있는 건 했고 뒤에 있어. 그럼 이걸 뒤로 보내려면 여기다 시그널을 줘야 돼. 부정어, 준부정어, 유도부사, only. 가정법에서 if 생략, 쌍방 긍정 부정, 부사나 보호를 앞으로 보낼 때 목적은 앞으로 가도 도치 안 된다. 자, 마지막. 앞에 있어야 돼.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와. 또는 don't나 never가 나와. 그러면 주어 이론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이 시중에 있는 모든 책에서, 문법 독해책에서 주어에 관련된 건 다 정리한 거야. 그럼 너는 이제 이론이 완성됐어. 그러면 자, 주어라는 게 이만한 부담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너희가 할 건 뭐야? 나는 너희들 지식을 여기까지 보내줬어. 그럼 너희는 여기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멍청한 것들이 또 여기까지 놔둔다고. 복습이 이렇게 되니까 복습이 재미가 없는 거야. 복습은 항상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 이해되지? 설거지 집에서 해본 적 있지? 복습이 설거지 같은 거야. 밥 먹고 바로 하면 세상 간단한 게 설거지야. 근데 귀찮아서 미루잖아? 그럼 그게 굳어버려. 그럼 내가 한 번 밀면 돼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밀어야 되잖아. 엄마가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머 저 사람 왜 저 멍청해? 그럴 거 아니야. 엄마가 네가 공부한 걸 보면 그런다고. 저것들 왜 저럴까? 뭔 말인지 알겠지? 제발 복습을 여기서 해, 여기서. 됐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론이 완성이 됐어. 그 다음 뭐해? 우리 가랑비 기출 독해를 하면서 아, 난 이번 주는 주어만 한번 집중을 해볼래. 주어만. 그래서 어, 주어가 긴 거. 구나 절이겠지? 이시 나오면 과주어냐? 대명사냐? 그 다음에 강조냐? 비인칭조냐? 한번 판단. 그 다음에 아, 혹시 특수한 경우인가? 주어 다음에 왜 이렇게 동사가 멀리 있지? 아, 형사적 수식어의 삽입. 어? 주어 동사가 바뀌어있네? 아, 도치. 어? 주어가 없네? 명령문?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진도를 빨리 안 빼는 게 뭐냐면 내가 진도를 빨리 뺀단 말이 내 모순이야.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진도하고 완성도가 있다고. 진도가 빠를수록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이 영어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야 돼. 진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방학 특강 우리의 강의 목적은 뭐다? 강의를 듣는다가 아니고 강의를 듣고 암기한다. 꼭. 뭐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봐봐. 그럼 내신에는 주어 안 나오냐? 수능에는 주어 안 나오냐? 편입에는 주어 안 나오냐? 공무원용은 주어. 모든 영어에서 주어는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보라고. 됐지? 고생했습니다. 아유, 누구들이 잘 들어줘서 선생님도 수업하는데 너무 힘이 안 들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너희 몫이야. 이제부터. 왜 해야 돼? 그럼 봐봐. 이제 내가 했잖아. 합시 만났어. 야, 특수한 형태의 주어 설명해봐. 어, 주어가 멀리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건방진 표정으로. 그냥, 어, 저 새끼 뭐 저런 걸 모르는 사람, 너 나 의심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막 거기서 이러지 말고 제발 막 질문했는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볼 때 민망한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씨 괜히 의심했네 뭐 이런 느낌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적어도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걸 다 외우게 만들 거야. 이거 우리 애들 금년의 목표는 하고 어떤 애들이든 그냥 이걸 말하면 툭 튀어나오게. 내가 장담한데 봐. 이걸 다 외우고 나면 내신이 공부 부담이 반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신 팀장님이 이걸 전제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이 목차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부탁드린 건 너희랑 친하게 지내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오직 이 목차에 맞춰서 애들이 내가 했던 공부가 내 신에 그대로 도움이 되게 만들어달라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잘했지? 그래서 우리는 수동이든 내 신은 이게 다야. 자 봐봐 내가 내 신이 끝났어. 그러면 문법 독해를 복습할 건지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건지만 결정하면 돼. 이해되지?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걸 현장 강의로 들을래요. 이건 동영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완성도를 끌어가면서 하라고. 욕심만 티치게 있어갖고 강의만 다 들어. 문법 들었어, 독해 들었어, 문제풀이 들었어. 하나도 기억을 못해. 뭔 말인지 알겠지?
정말 알지. 그래서 침도 욕심내지 말고 완성도. 그리고 학원은 일주일에 두 번 오지만 나머지 5일도 선생님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이거 동영상 다 찍어놓을 테니까. 근데 들어봐서 알잖아. 동영상 듣는 게 더 편한 방도 있다니까. 그러잖아. 자기 시간 편할 때 들어보면 되잖아. 중요한 건 하나야. 동영상을 들었든 현장 강의를 들었든 왜 하고 내 말을. 나는 어디서 누가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현장 강의에서 뭐 만났어? 그래도 나 그냥 물어볼 거야. 왜? 너 그 진도 표시해서 선생님 제가 독해가 10까지 됐다고 표시된 거 내가 그 중에 아무거나 물어볼 거라고 그래. 언제 어디서 만나도 대답할 수 있어.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보내주는 거야. 다음 시간에 바로 검사. 이해를 해야 돼. 모든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좀 오른쪽 목적 보는데 나는 우선 왼쪽만 봤다. 다음 시간에 오른쪽 보겠지? 이렇게 증명. 고생했습니다.